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던 시기가 지나면 뭘 해야 그나마 평균 이상은 할까 고민하는 때가 온다. 장래희망 적는 칸이 왜 이렇게 작을까? 내 미래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 싶던 치기 어린 고민이 아니다. 도대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?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건 사치지 그래. 뭘 해야 남들한테 싫은 소리 덜 들으면서 내 입에 풀칠할 수 있을까? 그런 뼛속까지 서늘한 생존에 대한 고민이다. 그런 고민은 내 직장,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도구라는 탈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버린 내 밥그릇을 조금씩 바꿔가곤 했다. 색깔이나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이따금 무늬를 새로 새겨넣기도 했다. 그런데 나는 정작 그 밥그릇에 무얼 채우고 있었나? 내가 채우고자 했던 인생의 양식과 조삼모사의 조건들로 바꾸어간 그 그릇들이 과연 어울렸나 생각해보는 밤.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래요.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.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.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.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.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.
잘 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. 때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.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.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.